안녕하세요. 퀼트 인형 만들기를 하고 있는 퀼트러버 퀼트 작가 곰퀼트입니다. 오늘은 브로치로도 쓸수 있고 또 자석을 붙여서 자석 인형으로도 쓸수 있는 요리사 인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아이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도안이 필요합니다. 이 도안을 얇은 크래프트지나 얇은 마분지에 풀로 붙여서 오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요. 몸통 2장, 정면으로 1장, 또 뒤집어서 1장,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도 정면으로 1장, 뒤집어서 1장, 그렇게 2장. 또 윗도리도 정면으로 1장, 뒤집어서 1장, 그렇게 2장. 앞치마는 1장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목 리본인데 2.5 곱하기 13cm로 시접 없이 그대로 오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지는 12 곱하기 4cm로 오리셔가지고 천을 반절로 접은 다음에 여기 바늘 구멍으로 좀 구멍을 내서 표시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한장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형의 몸통을 만들 겁니다. 항상 천 색깔과 실 색깔을 맞추셔서 해야 인형들이 예쁩니다. 몸통의 창구멍은 여기입니다. 창구멍만 놔두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몸 전체를 반박음질로 해서 오면 됩니다. 자, 먼저 시침핀을 꽂고 포인트마다 시침핀을 꽂아줍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꽂고 창구멍 차점에다가 바늘을 넣고 한땀 뜹니다. 그리고 반땀 뒤로 가서 앞으로 한땀 반박음질로 계속 해줍니다.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앞뒤 선이 잘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창구멍 첫 점에서부터 삥 둘러서 반박음질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끝점까지 오는 겁니다. 자, 창구멍 끝점까지 다와 갑니다.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앞뒤 선이 잘 맞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창구멍 끝점에서 매듭을 찍겠습니다. 한땀 떠서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그 동그라미 안으로 넣어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은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런 작업을 두번 해줍니다. 실의 길이는 시점만큼 잘라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뒤집을 건데 뒤집기 전에 가위밥을 내주셔야 합니다. 오목한 부분, 뾰족하게 오목한 부분. 그런데 여기 다리는 약간 Y자로 잘라줍니다. 가위밥을 내줍니다. 다음에 천이 접혀지는 부분은 좀
조금씩 잘라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창구멍을 통해서 겸자를 넣고 이 인형을 뒤집겠습니다. 끝부분을 잡고 살살살살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겸자의 뭉툭한 끝으로 인형의 윤곽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어디 구멍 난 데가 없나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위밥이 조금 덜 내진 곳은 약하게 살짝만 이렇게 잡아당겨서 주름을 펴줍니다. 솜을 넣을 때도 이 겸자가 아주 아주 필요하답니다. 많이 많이. 겸자처럼 솜을 넣는데 편한 도구는 없는 것 같아요. 뒤집을 때도 쓰이고 솜을 넣을 때도 쓰이고. 그리고 솜은 구름솜보다는 방울솜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인형 만들 때는 허짐성이 좋아서 한 곳에 뭉치는 경향이 없어서 그래요. 자, 머리부터 넣고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다리 이런 순으로 넣습니다. 너무 빵빵하게 넣으면 인형이 미우니까 살짝 적당히 넣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솜을 다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창구멍을 공구리기로 막아주겠습니다. 마지막 바늘땀이 있는 곳에서 한 땀 뒤로 바늘을 꽂은 다음에 바늘로 솜을 이렇게 넣어줘 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매듭이 보이는 경우에는 사이로 넣어주고 여기에서 바늘이 나온 곳에서 맞은편에서 한 땀 뜨고 또 다음 맞은편에서 또 한 땀 뜨고 바로 또 맞은편에서 한 땀 뜨고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공구르기로 창구멍을 막아주는 겁니다. 자, 끝에까지 다 왔어요. 창구멍 끝점까지. 여기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매듭은 살짝 바늘땀이 나온 구멍에서 한 땀 떠서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넣고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런 작업을 두 번 해주고 얘는 시접을 여기에서 끊으면 지저분하니까 실이 나온 자리에서 바늘을 넣어가지고 멀리서 빠져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실을 끊어줍니다. 그럼 매듭이 감쪽같죠? 그런 다음에 아까 도안 그릴 때 몸통에 여기 눈 표시는 바늘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꼭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나중에 눈 그릴 때 실수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피그마 펜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제 몸통은 다 완성되었어요. 귀엽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는 12 곱하기 4cm로 재단을 합니다. 이렇게
골산이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바로 이어서 한장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접을 두고 오린 다음에 이 가운데 직사각형 제가 표시를 해서 그리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런 다음에 시침핀을 꽂고 이건 바지니까 여기 시접부터 바느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반박음질로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 당겨 주셔야 합니다. 항상. 지금 바지의 옆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반박음질로 이렇게 옆선을 바느질을 해줍니다. 끝까지 와서 여기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마지막 한땀 나온 곳에서 한땀 떠서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 바늘을 그 안에 넣고 잡아당겨 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실의 길이는 시접만큼 잘라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직사각형으로 된 부분 여기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빨간 줄로 그어진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반박음질로 해줍니다. 이렇게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반박음질로 해주면 됩니다. 자, 끝점까지 다 왔어요. 끝점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한땀 떠서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넣고 쭉 잡아당겨 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런 작업을 두번 해주고 실의 길이는 시접만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도안에서 보이면 이렇게 여기가 1cm거든요. 0.5cm 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0.5cm 놔두고 이렇게 Y자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Y자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을 Y자를 선대로 오려줍니다. 가위밥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집습니다. 그리고 가위밥이 조금 덜 내져서 우는 곳은 이렇게 손으로 좀 잡아당겨줍니다. 겸자로 이렇게 펴서 손끝으로 이렇게 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시접을 조금 접어서 이렇게 넣고 홈질을 해줄 겁니다. 밑단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매듭이 보이지 않게 시접 속으로 이렇게 넣고 얘는 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앞단만 삥 둘러가면서 이렇게 홈즈를 해줍니다. 밑단 정리를 하는 거죠. 바지가 작아서 좀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형 만들기를 하다 보면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한 군데씩은 꼭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 시작한 점까지 보면 이 안쪽에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한 담 뜨고 실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바늘을 넣고 잡아당겨줍니다. 이런 작업을 두 번 해줍니다. 한 다음에 매듭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천 사이로 넣어서 바늘을 여기에서 바짝 잘라줍니다. 자, 다른 쪽도 같은 방법으로 밑단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입힙니다. 바지를. 이때도 겸사가 필요해요. 다리를 겸사로 잡고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인형 옷 입히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자, 바지를 입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시진핀으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접을 접어서 바늘을 시접 부분에다가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접은 다음에 찔리니까 빼고 이 바지와 인형의 몸통에 반박음질을 해줘가면서 고정시켜줍니다. 바지를 이렇게 삥 둘러서 한 바퀴. 약간 바지가 크니까 주름이 져도 괜찮아요. 몸통과 바지를 이렇게 반박음질로 연결해 줍니다. 자, 원점으로 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매듭은 최대한 안 보이게 살짝만 한 담 떠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살짝만 한 담 떠서 두 번 해준 다음에 이렇게 멀리서 이곳에서 실을 끊어줍니다. 네, 매듭이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바지를 입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윗도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윗도리는 겉면과 겉면을 마주 보게 하고 이런 포인트 되는 부분에다가 시침핀을 꽂아주세요.
윗도리는 창구멍이 여기에 목이 들어갈 부분, 팔이 들어갈 부분은 창구멍이고 바느질할 부분은 여기 반박음질로 바느질할 부분은 여기 그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부분 기역자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반박음질로 실의 길이는 시점만큼 잘라주고요. 또 여기 아래 겨드랑이 부분 길이는 시점만큼 잘라주고요. 자, 반대쪽도 바느질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뒤집을 건데 뒤집기 전에 가위밥을 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골짜기 부분 여기는 천들이 접히니까 뒤집었을 때 살짝만 오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뒤집겠습니다. 자, 뒤집었습니다.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겸자로 펴서 손끝으로 좀 눌러줍니다. 다림질 하듯이. 그러면 이렇게 앙증맞은 윗옷이 만들어집니다. 소매 부분도 아까 바지 밑